마음의 거리는 100m. 들어도 못 들은 척이다. 너무 많이 까칠해졌어요. 예전에는 막 앞에 누워가지고 만져달라고 막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이런 살가운 고양이가 없었다. 밀당은커녕 늘 안아달라 학생들의 손길을 온몸으로 원했던 언니가 지금은 산은 산이에요, 물은 물이로다. 혹시 가을 타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급기야 동네 마실까지 나서는데 가을 타는 어미 때문에 애가 타는 학생들이 육남매를 데리고 난생 처음 바깥 구경에 나왔다. 아직은 낯선지 그저 어리둥절한 모습. 하지만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넓고 푸른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기 시작했다. 내 고양이 어디 있어? 야, 뭐 위험해, 위험해. 진작 나올 걸 그랬죠요. 맨날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되게 꽁충꽁충 간다. 흥분한 것 같아요. 어디가 어디가. 그래서 준비했다. 제1회 양평 고양이 가을 운동회. 6마리 선수 중 과연 1등은 누가 될 것인가? 어미 고양이의 빈 자리를 빈틈없이 채워주고 있는 학생들. 그렇게 소풍 같은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갔다. 그날 밤. 안 보여. 진짜. 없어졌어. 왜? 저희 이제 야자 끝나서 가야 돼 갖고 마리수 세보고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지금. 응? 육남매 중 한 녀석이 어미가 없는 사이 칼쪽같이 자취를 감춘 것. 혹시 불쌍한 곳으로 숨은 건 아닐까? 불빛을 여기다가 붙이라고. 보금자리 뒤에 급수대도 꼼꼼히 살펴보는데 여기도 없어. 뭘로 숨었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아기 고양이. 왜? 어? 난간에서 추락했던 곳. 깜깜한 방에 어미도 없이 혼자 얼마나 놀랐을까.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해가 밝자마자 바로 의사 선생님을 모셨다. 다리는 물론 녀석의 상태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머리 쪽으로 떨어져서 눈이 막 떨린다든지 어떤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골절 부상도 없고 천만다행이다. 나머지 녀석들의 건강은 어떨까? 애기들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요. 대부분 두세 마리는 최소한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섯 마리가 다 고르게 건강한 상태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집에서 관리를 받은 애보다도 더 지금 상태는 더 좋아 보입니다. 진짜요? 잠시 후 마실 나갔던 어미 고양이가 어느새 스리슬쩍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오는데 일단은 그런데 어미에게서 뭔가 묘한 기운을 감지한 수의사. 배가 약간 빡빡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보면 그죠 배가 약간 배꼴이 좀 있어요. 그럼 혹시 임신 가능성도 있어요. 오마이갓, 또 임신이란다. 임신한 지 약 22일. 지난 며칠간의 폭풍 수면과 식탐은 모두 임신 초기 증상이었던 것. 아, 부끄러워서 말 못했다. 제가 얘를 처음 봤을 때는 쓰레기장에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대요. 막 그냥 다 벗겨지고 막 때리가지고 멍이 시커멓게 되고 반 죽음이 나댔더라고. 지난 1월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발견됐다는 어미 고양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오랫동안 학생들의 손길을 거부했지만 결국 진심은 통했고 보답하듯 새끼 6마리라는 기적을 선물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 새끼 고양이들을 분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양이 입양을 원하시는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